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란 답을 정해놓은 진상규명의 덜러리인가?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인데 책임 대상도 방법, 시기도 민주당 마음대로 모두 결론 낸다면 수사나 국조는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결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우리 국민을 잃은 참사입니다.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마땅한 처사입니다.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진심이라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의 본질이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